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디지털 프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옵션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린터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출력할지 옵션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중에요. 첫 번째인 프린터 드라이버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프린팅을 위해선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포토샵에서 출력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윈도우즈나 혹은 맥 OS 운영체제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럼 운영체제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린터 드라이버, 다시 말해서 프린터를 구매했을 때 인스톨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또 한번 세팅을 해주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히 세팅을 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프린터 드라이버 세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토샵이 열려 있고요. 파일을 하나 열어놨습니다. 이 파일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 옵션이 바로 이렇게 창으로 보이고 있고요. 포토샵 프린트 세팅, 이게 바로 포토샵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포토샵이 프린팅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 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선택된 프린터, 즉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터의 프린트 세팅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출력을 위해서는요, 요 부분도 정확히 세팅을 해줘야 되고 요 밑에 부분도 정확히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프린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터의 세팅을 부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창이 뜨게 됩니다. 이건 아마 보시면 포토샵과 좀 다르다는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얘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아니라 OS 안에 들어있는 프린터 드라이버 혹은 OS가 지원하는 그런 옵션 창이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몇 장을 뽑을 건지, 그 다음에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부사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메뉴가 확장되고요. 다양한 그 옵션들을 볼 수 있는데요. Mac OS에서 기본적인 틀은요, 여기 위에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창이 있고요. 요 밑에 추가적인 옵션을 정해줄 수 있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과 혹은 뭐 출력 모드에 관련된 명령 아이콘 창이 있습니다. 요 중간 창은요, 여기 있는 선택 메뉴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요 내용에 보시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레이아웃, 색상일치, 용지 프린트 방식, 표지 등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설정, 페이지 뭐 설정, 용지 구성,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소모품 잔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는 선이 보이는데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에 요 내용은 이 맥 OS가 기본으로 지원하는 프린트 옵션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세 가지는 프린터 드라이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프린터의 유틸리티, 다시 말해서 뭐 내용이 인포메이션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하나씩 보죠. 처음에 프린터를 고르게 되고요. 프린터에, 여기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에 따라서 리스트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설정. 그래서 미리 내가 세팅한 것들을 저장해 놨다가 요 내용들과 미리 저장해 놓은 내용들을 불러오거나 혹은 세팅을 해 놓고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장인지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지 크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용지에 따라서 용지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서는요, 용지당 페이지, 이건 뭐 맥 OS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여러 장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뭐 두 장, 네 장, 뭐 여섯 장,
이런 것들은 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프린트 할 때는 보통 이런 것들은 잘 안 쓰고요. 종이당 한 장으로 설정을 하고 필요해서 뭐 두 장, 세 장 뽑아야 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쪽 옵션보다는 포토샵에서 실제로 원하는 대로 얹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색상 일치. 색상 일치,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 부분은 아마 나중에 여기 그 뭐죠? 프린터, 그러니까 포토샵에서의 프린트 옵션에 설정할 때 아마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프린트의 컬러 조정, 컬러 매니지먼트를 어디서 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두 개의 창이 생기죠. 하나는 포토샵 프린트 세팅이고요. 하나는 맥 OS의 프린터 드라이브 옵션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해줄 것이냐 아니면 포토샵에서 컨트롤 해줄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요 색상일치라는 메뉴입니다. 지금은 프린터 메이지드 컬러라고 해서 이 프린터 드라이버가 색깔을 컨트롤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러 싱크 프로파일은 자동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사용 안 하는 걸로 해놓고 요쪽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 프린트 방식, 요거는 이제 용지를 어떻게 뽑을 건지, 한 부씩 뽑을 건지, 아니면 프린트할 페이지 전체 뭐 홀수 요런 건데요. 요거는 사진이라기보다는 문서에 가까운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서처럼 여러 장을 뽑을 때 뭐 모든 페이지를 찍을지, 홀수 페이지 찍고 그걸 다시 프린터에 넣어서 짝수 페이지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쓰는 건데요. 사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표지 출력, 요것도 뭐 OSS 지원하는데요. 사진 뽑는데 표지 출력할 일은 없죠.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인쇄 설정. 이게 바로 본격적으로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지원하는 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설정이 있고 고급 컬러 설정이 있어요. 먼저 기본부터 보면요. 페이지 설정 일반, 그 다음에 매체 종류, 옵션 프리미엄 광택지. 여기를 눌러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종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체 종류라고 되어 있죠. 매체 종류, 영어로는 미디어 타입으로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 나중에 보시게 될 컬러 프로파일, 다시 말해서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컬러 프로파일하고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요거를 구별 못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매체 종류,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매체 종류를 결정하는 거는요,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선택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다음에 그 종이가 잉크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요, 내가 지금 프린터에다 어떤 종이를 넣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다음에 그 종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광택지를 넣었으니까요, 프리미엄 광택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인아트지, 그런 파인아트지를 넣거나, 그 다음에 뭐 일반 용지, 뭐 CD에 출력할 수 있는 라벨지나 아니면 CD를 통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 프린터는. 그래서 CD를 뭐 뽑겠다,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프린터 트레이도 결정이 되고요. 트레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종이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종이의 특성을 고르면서 종이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잉크가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거기에 따라서 잉크를 많이 뿌려야 될지 적게 뿌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옵션들은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잉크가, 매트 잉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 포토 잉크를 뽑아야 된다거나 반대인 경우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활성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종이는 위에다 이렇게 공급하는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공급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종류를 골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문제는 바로 이런 거죠. 앱손에 대한 것들은 여기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앱손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이도 쓸 수 있잖아요. 앱손이 아니라 뭐 다른 종이들 있죠. 이노바라든지 하네밀러라든지 이런 종이들을 쓰게 되면 바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해요.
앱손에서 있는 페이퍼와 동일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면 그거에 해당하는 앱손 페이퍼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노바에서 나오는 광택지가 있어요. 뭐 그로시 페이퍼가 있으면 앱손의 프리미엄 광택지로 선택해주고 사용하시면 돼요. 왜? 대부분의 종이는 표면의 질감에 따라서 물리적인 특성들이 바뀌는데요. 그 질감이 비슷한 페이퍼라고 그러면 구성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이름들도 대단히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앱손 프리미엄 광택지, 여기 보면은 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노바의 러스터 페이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앱손도 자기네가 페이퍼를 직접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OEM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름이 다르지만 동일한 페이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확한 종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컬러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게 그 아까 얘기한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아까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좀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인쇄 품질. 인쇄 품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 광택지 같은 좋은 페이퍼를 쓸 때는 뭐 최고급 사진 뭐 혹은 사진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대신에 이렇게 DPI 수가 올라가고 세밀한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속도는 급격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요 옵션에 따라서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람이 느끼는 그 이제 밀도에 따라서 오는 감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잉크가 뿌려지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그 세팅값을 정확히 기억하셔야만 다음번에 동일한 형태의 출력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 품질에서 고속이 있고 뭐 좌우대칭이 있고 고품위가 있고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고속은 조금 빠르게 찍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사진을 파인 프린트, 다시 말해서 최종 결과물로 출력할 때는 이런 옵션을 다 꺼놓고 천천히 정확한 이미지가 나오도록 기다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급 컬러 세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유는 아까 프린터 매니지드 컬러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색상일치에서 컬러 싱크라고 하는 앱손이 지원하는 프린터 드라이버 안에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프로파일은 여기서 자동으로 잡아놨어요. 이 자동으로 잡게 되면 아마 페이퍼를 집어넣을 때 페이퍼 세팅한 것에 맞춰서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출력을 하진 않고요. 대부분의 포토샵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때는 프로파일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하는 이 프로파일 외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린터 드라이브 옵션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게 되냐면 여기서 포토샵 매니지드 컬러로 세팅을 해놓고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밑에 거를 마저 세팅을 하겠지만 요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프린트 세팅을 눌러서 요 창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색상 일치 여기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좀 많이 진보된 형태예요. 초기에 이런 그 프린터, 그러니까 파인 프린트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졌을 때요,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도입됐을 때는 이 프린터 드라이버와 포토샵에 있는 프린트 세팅이 이렇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주더라도 여기서 색상 일치를 지가 다시 한번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두 군데에서 색 조정을 시도했기 때문에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죠. 이건 초기에는 이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컬러 싱크를, 컬러 매니지먼트를 초기에 사용할 때는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두 개가 의사소통을 시작하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차단하는 형태의 기능들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팅을 하면요, 이렇게 나머지 것들을 세팅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광택지 세팅을 하고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고속보다는 그냥으로 한번 뽑죠.
최고급 사진도 좋은데 뭐 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로 세팅을 해보죠. 그 다음에 고급 컬러 설정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매체의 종류는 앱선 프리미엄 광택지,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세팅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이나 혹은 용지 구성이나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미세 조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팅을 건드려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세팅은 건드리지 않아요. 디폴트로 그냥 놔두죠. 왜냐하면 한번 건드리면 그걸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컴퓨터를 쓰거나 혹은 프린터를 컴퓨터를 다시 인스톨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값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다시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디폴트로 놔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수정하고 수정한 결과를 항상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모품 잔량에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쇄가 세팅이 완료가 됐으면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러나 요 뒷부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요 포토샵에서 조정해야 되는 옵션, 요 부분을 해결해야만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세팅은요, 프린터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체제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은 맥 OS에서의 모습이었다면 한번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윈도우즈는요, 제가 준비한 거는 한글 버전이에요. 그래서 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똑같아요. 메뉴 위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단지 단어들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똑같이 여기서 인쇄 설정을 누르게 되면 요번에는 아까는 맥 OS에서의 프린터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윈도우즈에서의 프린터 드라이버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모양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속성에 대한 게 있고 현재 설정에 대한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앱선에 국한되는 거예요. 프린터가 달라지면, 제조업체가 달라지면 요 내용들은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단지 여기에 있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대부분의 메뉴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의 프린터 드라이버와 또는 대부분 프린터에 들어있는 프린터 드라이버에서도 똑같이 세팅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돼야만 프린터를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매체의 종류, 아까 보셨죠? 미디어 타입이라고 하는 거, 용지의 물리적인 특성을 결정해 주는 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 아까랑 뭐 동일한 형태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컬러냐 아니면 뭐 흑백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속도냐 품질이냐 이런 설정들, 그 다음에 모드 컬러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 주 메뉴 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성에서 보시면 처음에 설정 선택, 요것이 바로 프리셋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맥 OS에서도 있었죠. 이렇게 미리 설정을 세팅해 놓고 그걸 그대로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뭐 최고 품질, 고품질 아트 이런 것들은 앱손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설정을 바꾸고 그것을 저장해 놓거나 혹은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밑으로 내려와서 요 매체 설정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고요. 요 안에 매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광택지, 아까 얘기한 대로 종이를 골라주는 거죠. 그리고 용지 구성, 사용자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로 내용들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종이도 설정해 주거나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세팅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요, 사람들이 쓰기에는 훨씬 더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제공하는 세팅만 잘 활용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매체의 종류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이 아주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사한 페이퍼를 선택하시면 아마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뭐 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거는 여기 나오는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드가 바로 맥 쪽에서 설명드린 컬러 싱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표준 뭐 sRGB, 어도비 RGB, 뭐 포토인핸시드, ICM, 컬러 조정 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CM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컬러를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포토 인핸스는 앱손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어도비 RGB는 어도비 RGB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뽑겠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소스에 대한 설명물에 가깝습니다. 요 그 표준 뭐 sRGB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관건은 저희는 포토샵에서 컬러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포토샵 프린터 드라이버에서는 컬러 조정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컬러 조정 안함을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아래 있는 메뉴 있죠? 여기서 컬러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 저기처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도 포토샵에서 색상 조정으로 설정을 해놓고 인쇄 설정을 한번 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조정이 컬러 조정 안함 모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걸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프린터 드라이버도 색상을 조절해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도 색상 조절을 하게 되면 색상 조정이 두 번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봐도 이상할 정도의 컬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은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컬러 조정 안 함을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컬러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ICM을 하고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서 ICM을 어떻게 설정할지 짜자자자자작 설정을 하시면 요 안에서 다시 말해서 포토샵에서는 색상 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컬러 조정 안 함을 선택해 놓고 사용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용지 설정에서 뭐 낮장을 넣을 거냐, 롤 종이를 넣을 거냐, 뭐 파인아트, 안면 포스터 용지. 요거는 뭐냐면 용지를 프린터에 공급하는 위치가 어디로 넣을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600이라는 기종은요, 앞쪽에 종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종이 그 장착하는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지 크기, 용지를 얼마나 사이즈로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종이 사이즈니 뭐 확대할지 축소할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아까 봤죠.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메뉴를 보시면 주메뉴, 레이아웃, 유틸리티 세 단계로 나눠지죠. 요 세 단계가 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적인 것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요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맥이나 윈도우즈나 동일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요, 매체의 종류, 내가 어떤 종이를 넣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로 뽑을 건지 흑백으로 뽑을 건지 그리고 인쇄 품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요 정도만 정확히 알고 계셔 정확히 세팅해줘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항상 쉽게 실수하는 거, 바로 컬러 조정, 컬러 매니지먼트를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포토샵에서 할 것이냐, 그 두 개를 결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프린터 드라이버 세팅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뭐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마 차근차근 하나하나 메뉴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별로 헷갈리는 것도 없고요. 만약에 뭐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로 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토샵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조정할 거기 때문에 프린터 드라이버 세팅에서는 크게 손댈 게 없어요.
단지 주의하실 점은요, 정확히 어떤 종이를 넣으셨는지 그런 부분은 프린터에도 정확히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프린터 드라이버에서도 정확히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발전되어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아직 종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프린터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요즘은 대형 프린터에서는 바코드나 이런 것들을 출력해서 종이의 내용이나 이런 걸 미리 적어 놓거나 혹은 그걸 이용해서 추적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제한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쓸 때는 아, 내가 무슨 종이를 넣었는지 기억하셨다가 프린터 세팅에서, 프린터에도 종이를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팅할 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터 드라이버에서도 정확히 내가 지금 뽑고자 하는 종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출력하시면 깔끔히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프린터 드라이버에 대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프린터 드라이버를 세팅한 후에 포토샵에서 마저 프린트 옵션을 세팅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